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매달 새로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, 조은글. 1월에는 가장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구이고 싶고, 2월에는 조금씩 성숙해지는 우정을 맛볼 수 있는 친구이고 싶고, 3월에는 평화스런 하늘빛과 같은 거짓없는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친구이고 싶고, 4월에는 흔들림 없이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으로 대할 수 있는 변함없는 친구이고 싶고, 5월에는 싱그러움과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우리 서로에게만 전할 수 있는 욕심 많은 친구이고 싶고, 6월에는 전보다 부지런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결같은 친구이고 싶고, 7월에는 즐거운 바닷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마주칠 수 있는 즐거운 친구이고 싶고, 8월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웃는 얼굴로 차가운 물 한 잔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친구이고 싶고, 9월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고독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있는 친구이고 싶고, 10월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이외의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마음마저 풍요로운 친구이고 싶고, 11월에는 첫눈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열정하는 낭만적인 친구이고 싶고, 12월에는 지나온 즐거웠던 나날들을 얼굴 마주보며 되뇌릴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이고 싶다.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.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